안녕하세요, 지오TV입니다. 오늘은 아시아 최대의 노천 철광이라는 북한의 무산광산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산광산은 함경북도 무산군 창렬 노동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발 500에서 1500m의 고산지대인 백무고원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운영 주체는 무산광산연합기업소입니다. 원래 1939년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광업이 합작하여 설립한 무산철광개발 주식회사가 그 전신인데요. 아시아 최대의 노천철광으로 채굴비가 적게 들고 매장량 또한 45억 톤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철광석 외에 규석이나 몰리브덴도 많이 묻혀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 무산광산은 광산 내 철산봉 산정에서 채굴과 박토 작업이 계속되어서 이 철산봉의 높이가 매년 평균 15m 정도씩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산광산은 북한 당국에서 나라의 마다들이라고 추켜 세우고 있는 곳입니다. 무산군 뿐만 아니라 북한 전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광산인데요. 무산광산 책임비서가 무산군 지역의 책임비서보다 권한이 더 높다고 해요. 일찍이 김일성이 이 무산광산은 우리나라의 보배입니다 라고 칭송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보배가 지금 보배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철광석을 캐내 제철을 해서 그 강철로 기계나 건축자재를 만들어 수출을 해야 경제가 좋아질 텐데 북한은 지금 보석이 될 수 있는 돌들을 그냥 원석으로 중국에 팔고 있거든요. 북한이 이 엄청난 지화자원을 곁에 두고도 이렇게 가난한 이유는 이 철광석들을 활용할 산업이 없기 때문이죠. 청진에 일제시대가 지은 북한 최대의 제철소인 김책 제철연합기업소가 있긴 한데요. 전력난으로 가동률이 낮고 또 그곳까지 이어지는 교통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철광석들을 그대로 중국에 넘기고 있는 실정인데요. 2005년 북한은 중국 기업에게 50년간 이 무산광산 채굴권을 양도하였는데요. 중국은 이 기간 동안 철광석을 최대한 많이 채굴해 가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도시인 허룽에서 무산의 옆 동네인 난핑까지 42km의 철도를 건설했습니다. 무산광산에서 난핑까지는 트럭으로 철광석을 반출하고요. 따라서 통일이 되더라도 2055년까지는 이 철광석을 중국에 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또 이렇게 철광석 운반을 명분으로 건설한 철도와 교량, 도로는 북한 유사시에 중국군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허룽 난핑 철도를 이 무산을 거쳐 북한으로부터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청진까지 연장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포스코가 이 무산광산에 투자를 하려고 고려했던 적도 있는데요. 2006년 햇볕 정책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포스코는 호주에서 수입해오던 철광석을 북한 무산광산에서 수급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 멀리 호주에서 철광석을 실어 오는 것보다 무산에서 가져오는 게 당연히 운송비가 저렴할 테니까요. 더군다나 무산광산은 노천 철광이기 때문에 채굴 난이도도 엄청 낮은 편이라 조건이 괜찮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포스코 직원들이 직접 이 무산까지 가서 광산을 살펴봤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프로젝트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첫째로 이 철광석은 철의 함유량이 제일 중요한데 호주 철광석은 철 함유량이 60에서 70%나 되는 고품질인데 반해 무산의 철광석은 30에서 40%대라 추가로 선별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낮았던 거죠. 또 포스코에서 만드는 특수광 제조에는 고품질의 철광석이 필요한데
무산철광의 철광석은 품질이 너무 낮았던 거죠. 게다가 무산철광은 워낙 인프라가 열악해서 우리가 채굴장비며 발전소 등 기본 인프라를 다 설치해야 되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요. 사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게 결과적으로는 아주 잘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몇 년 뒤에 시행된 5.24 조치로 인해서 대북 사업이 전면 중단이 되었는데요. 이때 포스코가 투자를 했으면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릴 뻔했으니까요. 광산도시가 된 무산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2008년 북한의 통계에 따르면 무산의 인구는 약 1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신의주가 약 36만 명, 해산이 19만 명에 이어 북중 국경도시 중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거죠. 무산광산에는 약 1만 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위해 복지시설로 대형 병원과 요양병원, 문화회관 등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또 무산공업대학과 무산광업전문학교, 대형 자동차 운전사 양성소 등을 설치해서 광산에 필요한 기능공과 기술자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무산시 인근의 산들을 보면 꼭대기까지 개간이 될 정도로 완전히 헐벗었거든요. 중국 쪽이랑 상당히 비교가 되죠. 그만큼 먹을 것이 부족하고 가난하다는 뜻이겠죠. 북한의 산업도시이자 국경도시인데도 딱히 사정이 좋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986년에 무산군의 한 화학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이 화재가 제대로 진화되지 못해서 철광에까지 불이 옮겨 붙었고 그 바람에 갱도가 무너져서 채광 작업을 하던 광부 수백여 명이 매몰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김정일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김정일은 인명구조나 시신수습 등을 하라는 명령 대신에 빈 관이라도 마련해서 속히 장례를 치르고 끝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대형 사고가 났다는 게 알려지면 체제에 손상이 가니까 그냥 빨리 사건을 묻어버리고 끝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장례를 치렀지만 정작 시신은 찾지도 않고 그대로 덮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민심이 흉흉해지기도 했지만 북한 체제의 특성상 불만을 겉으로 드러내기는 어려웠겠죠.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사건도 있었는데요. 광산 안으로 광부들을 옮기던 화차의 로프가 끊어져서 거기 타고 있던 광부 수백 명이 전부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병원에서 실려오는 중환자가 너무 많아 감당이 안 되던 상황이었다는데요. 대부분이 결국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힘들게 광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지만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는 현실인 거죠. 이 무산광산으로 인한 환경오염도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해요. 무산광산이 북한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무산읍 서쪽 지역에서는 두만강에서 잡힌 자연산 산천어를 맛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무산의 동쪽 두만강 유역에서는 이 무산광산에서 나온 폐수 때문에 산천어를 구경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산광산에서 채굴과 재련을 하는 과정에서 1차로 폐수가 발생이 되고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폐철가루와 모래가 함께 두만강 하류인 온성지역까지 퇴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철과 함께 퇴적된 모래에서 다시 철을 추출해서 시장에 팔기 위해 이 두만강변의 중국 주민이나 사업자들이 강에서 정제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이로 인해 2차적으로 또 강물과 강바닥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채굴 작업을 하다 보면 두만강의 탁도도 높아지고 농존 상수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없는 물이 되는 거죠. 네, 오늘은 북한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함경북도의 무산광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